안녕하세요. 네, 손브라 장인 삐라입니다. 이번에 뭐 이런 글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서 남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영상이 길어질까 봐 댓글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을게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떠나서 이번에 영상을 이제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과연 삐라가 손브라를 할때이 상황에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뭐 에임 이런 건 보지 마세요. 뭐 누구를 먼저 노리나 뭐 EMP 각을 언제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자주 올릴게요. 손브라 영상도 자주 올리고 앞으로 뭐 버프 되겠죠? 여튼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스카야 인더스트리로 떠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시고 사실 그렇게 해도 내 잘못은 인정하긴 해야 돼. 내가 때문에 밀린 거 팩트면. 오리사 쓰네. 메크리에 오리사 메크리. 나 여기 있어. 뒤를 좀 노려주세요. 이거 빠인 이거 빠인 리앱도 깜빠인 이거 빠인. 사실 저 해킹하고 해야 돼. 이거 빠인 이거 빠인. 안녕. 맞죠? 어그로 어그로 잘 그렸죠 이거. 거의 어그로 미쳤다. 지박지박 한 번. 새 채미끼. I'm one in speed. Everyone. 이제 뭐 대충 밀었으니까 해킹하러 갑시다. 그곳으로. 어차피 쟤네 손브라 예전에 손브라 나왔었는데. 뭐야? 네. 와, 존나 세네. EMP 쳤다. 어, 이거는 야바스. 눈빛을 던지네. 해킹. 맞죠? 이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이제 뒤도 뒤도 헤이,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겟 잇. 와, 박살. 너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디야? 아! 나이스! 아니 저 지금 왜 뒤지냐? 아, 저 외국 사람 아닐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봤을 때 방금 좀 급하긴 했지. 방금 내가 왜 죽었냐? 아, 둠피스 때문에 죽었나? 아, 둠피스 조심해야지. 사실 근데 둠피스 그 뭐냐, 우클릭만 안 맞으면 둠피스 내못 잡아요. 위치비라는 게 있으면. 오늘 내가 하면서 느꼈는데 둠피스 아까 전에 한국 서버에서 할때 나왔었거든. 그막 날아와서 막 찍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빠지면 돼. 그리고 나를 못 봤을 때 둠피스 해킹을 하려고 하면 되고. 이제 굳이 해킹을 안 해도 마음대로 저런 끔살을 조심해야 돼. 갑자기 죽는 거. 적의 공격까지 30초. 이거는 뭐 탱이랑 같이 움직여야겠네. 윈디랑 여기에 트레 딱 있으면 좋긴 한데 맥클이 잘하면 좋아. 안녕하세요. 반갑다. 렛츠 고. 둠피스트 솔저 젠.
보러 오네. 방금 제냐타 좀 약간 잡을 각이었거든. 둠피스 때문에. 내가 좀 이런 날? 뭐야 저 새끼. Did I use the mega health? 어, 빨리. 또 돌아가 돌아가. 얘네 여기 또 가면은 힐러 있을 거 아니야. 뭐야 메르시. 혐이 아. 아니 뭐 메르시 못 잡으면 싫었냐? 아 메르시 어디 갔어 방금? Hey, don't be so high. What are you doing? Monkey, 나이스, monkey, 나이스, 점프, 오케이. 누구나 실수를 하지. 놀랐어. Can you hack this mega again? 오케이. 아, 왜 이래? 잔실수를 많이 하지. 이런 걸 좀 느끼세요. 아, 내가 이건 못했구나. 다음엔 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라도 하면, 물론 뭐 그게 급하게 안 고쳐지겠지만 그렇게 빨리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 게 바뀐다 사람이. 맨날 실수하다가 아, 이거 잘못했구나 하면은 한 10번 하다 보면 고쳐지지 않을까. EMP 있으니까 이번에 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팀 잘렸고 이번에 좀 약간 급하게 가야 됩니다. EMP ready. 메르시 어딨냐? 킬러 다 자르고 끝났죠. 이러면 느려. 오구 해킹하고 다 잡았어. 완벽한 플랜이지. 이게 어쩌면은 베스트. Can you have this health back again? Okay, sorry. 놀랐어. 옥으로 다 끌어주고.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위치 변환. 또 뒷라인 한번 보세요. Can you have this health back? On your left, on your left. 메르신. 오빠 자, 훅 오프. 이러면 또 쟤네 대치 길잖아. EMP 또 찬단 말이야, 이러면. 빨리 써야 돼, 이거는. 뭐 손해를 보든, 이거 끝나면 바로 써야 됩니다. 초월 끝나면. 아 근데 지금 좀 내가 빨리 써줘야 되는데 내 체력이 없다. 그렇지 맞습니다. 와 개박살 난다. 둠피스 돈다. 둠피스 에이크 둠피스 돈다. 아 콘테스트. 와 이건 안된다. 예. 이건 제가 방금 좀 쟤네가 포지션이 저 안으로 좀 잘 들어갔다. 왜냐하면은 로드오그에 막 디바 이렇게 있고 막 버티고 안에서 이러니까 그냥 좀 개방된 데였으면은 진짜 박살 났을 텐데. 오케이. EMP를 써도 좀 우리가 이득 볼 수 없는 포지션이야. 포획. 디바이. 아유 감사합니다. EMP 갖고 오세요. 마찬가지 우리 팀 죽으면 안돼. 아, 메르시 나이스. 이렇게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적팀 힐러를 좀 자를 수 있을까. 힐러가 핵심이니까 포그 해킹해주고 또 각을 못쓰게 또 채우세요. 뭐. 그럼 또 금방 차잖아요.
엠스. 아까부터 있었는데. 그럼 또 차절 또. 훨씬 낫네. 에그. 자 이제 한 번 더 갖고 오세요. 이거는 이제 이건 아깝지 않은 거야. 왜 빨리 붙였거든. 사실 근데 지금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쟤네 잘려서 편하게 보면 돼요. 근데 메카 터졌네. 나이스. 메르시 잡으면 또 할 필요 없어. 쟤네 메르시 없으면 못 돌아요. 그러면 얘가 좀 이제 무방비가 됐겠죠. 저를 못 잡는다고. 우클릭으로 안 맞으면 위치라는 게 있으면은 둠피한테 죽을 일이 없어요. 손브라운 저 절대 안 죽습니다. 둠피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뭐 어디 돌아갈 필요 없어요. 이거 자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EMP만 대기 하세요. 그냥 EMP 각만 잘 몰라고 하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메르시랑 제냐타를 묶는 게 제일 최우선. 둘 다 묶어야 됩니다. 뭐 궁이 지금 근데 쟤네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난 사실 잘 모르겠어. 아마 안 썼을 걸 둘 다. 지금 발키리랑 초월 이러고 뭐 다 했을 거야 아마. 쟤네 궁 안 썼어. 여기도 육궁이고 이건 두 턴 막아야 되는데 살살 뭐 안 오나? 이건 좀 약간 멀죠? 한 번 더. 오우 메르시 메르시 저 우지가 일단 송화를 못하게 해놨죠. 대충 쓰세요. 와 히어 들어오네. 팁 한번 낼게요.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나 찾는 거야. 위치 변환 완료. 남은 시간 30초. 해킹 시작. 이제 와서 망치지 말자고. 이제 쟤네 올라나? 나 보고 싶었어? 항상 적 팀이 아 손브라가 언제 노릴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안감을 좀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은 좋게 뺀 거죠. 좋댔습니다. 근데 이 새끼 여기 왜 있냐? 여기 대기 타고 있었나봐. 존나 어렵네. 이럴 때는 누구 랭킹해야 될까? 메르시 랭킹. 약간 빼면서 체력 빨리 해야 돼. 나 죽으면 안 돼. 그렇지. 와 개떼거지로 오네. 근데 이건 우리 팀 믿어요. 나는 메르시 잡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 송 하나도 못 탔죠. 누구나 실수를. 근데 항상 느끼는 거는 손브라가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 팀이 어떻든 간에 멱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힘들어 뭔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손브라를 해서 이기는 게임은 다른 걸 해도 충분히 이기는 게임. 뭐 이런 구독 눌렀어? 뿍!